의문의 섬이 있다는 남쪽 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저기 보이는 소강이 섬이라고 저기 개가 기곡을 하거든요. 무인도인데 그 모르겠습니다. 개 숫자는 일단 저번을 모르고 소리만 지나가면은 배를 타고 지나가면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지체할 새 없이 그 섬으로 달려가 봅니다. 배를 탄 지 10여 분 만에 작은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다가갈수록 또렷이 들려오는 소리. 와, 진짜 개가 있습니다. 어째서 무인도에 개들이 있는 걸까요? 혹시 이곳에 버려진 걸까요? 아니야. 뭔 말이야 이게?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개들이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섬은 뭐죠? 분명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 여기 무인도 아니었나요? 작은 섬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걔들 다 어디 갔어? 아크! 아파! 우여곡절 끝에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개들의 격한 환영 인사를 받던 바로 그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네. 왜 이렇게 개들이 많아요? 여기 저희 원래 강아지들 사는 섬이에요. 강아지들 사는 섬이요? 네. 여기 대체 뭐 하는 데인데요? 그냥 무인도예요. 이 섬의 이름은 소광이도. 섬 총각 지훈 씨와 11마리의 개가 사는 그들만의 지상 낙원이랍니다. 보시면은 네. 얘가 이제 섬 대장 깜순이고요. 누구요? 얘가 깜순이에요. 아, 깜순이. 얘가 깜순이에요? 네. 얘가 이제 8남매를 낳았고 네. 다산의 여왕 깜순이와 흰별이 일가가 모여 대식구를 이뤘다는데요. 아, 원래는 이제 육지에서 네. 저희 지인의 농장에서 이제 암컷 강아지 세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 뭐 들깨나 이제 동네 시골 숙회들 때문에 두 마리가 임신을 해버려가지고 아버지 지인 농장에서 키우던 깜순이와 흰별이가 두 달 간격으로 출산을 했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13마리의 어린 생명.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했다는 아버지. 하지만 개들을 아끼는 아들의 마음마저 저버리지 못했답니다. 결국 함께할 방법을 찾아 나섰고 그렇게 섬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생활하시는 지금 텐트 같은 건가요? 네, 제가 사는 텐트예요. 아,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구성이? 구성이?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창고 천막인데 텐트는 아니고 사실 네. 튼튼해가지고 저번에 태풍 불었을 때는 조금 식겁했었거든요. 그냥 일반 텐트로 지내다가. 살벌하게 몰아친 태풍에 위태롭기도 했던 무인도 살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다는데요. 한 차례 위기를 겪고 철저히 보강된 생활 공간. 어떤 모습일까요? 아, 여기는 이제 주방이고 제가 요리하고 하는 곳. 네네. 뭐 이쪽은 이제 제가 영상 찍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여기서 이제 영상 찍은 거 편집도 하고. 단촐하지만 여기야말로 무인도 생활에 최적화된 집입니다. 가자. 이번엔 지게까지 지고 어딜 가시나요? 24시간 붙어있는 것도 모자라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대식구. 그래도 나름 질서있는 모습이 꽤 멋지고 든든해 보입니다. 무인도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아니 할 수밖에 없다는 자급자족. 이곳에서는 뭐 하나 허투루 얻는 법이 없습니다. 고기가 잡혔나? 잡혔다. 고기 잡았다. 개들도 몹시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그때
호순이의 가로채기. 근데 그리고 전력 질주. 와 정말 빠르네요. 저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뭐. 내려오자마자. 네, 삶아서 졸라 했는데. 네. 아 빠르네. 누구 하나 대보름은 됐죠 뭐. 한바탕 크게 웃고 도착한 곳은 울퉁불퉁한 바위섬의 구석, 무인도의 곳간입니다. 배에서 내린 짐들을 한꺼번에 옮길 수가 없어서 임시로 쌓아두는 곳이라는데요. 아니, 사료를 뭐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료는 한 2-3일에 한 번씩 떨어져서 네. 2-3일에 한 번씩 들고 오고 물 같은 경우는 매일 들고 오고 아침 저녁으로. 지게 무게만 무려 40kg.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이 모든 일이 쉽지 않을 텐데요. 가자. 혼자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이 길을 두 어깨 무겁게 오르는 지훈 씨. 힘들다고 말할 법도 한데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 한 모금도 두 손 바삐 움직여야만 마실 수 있는 이곳 생활. 섬에 들어와서 살잖아요. 네. 불편한 모든 게 다 불편하긴 해요. 뭐 물 먹는 거, 밥 먹는 거, 네. 씻는 거, 네. 그냥 모든 게 다 불편하긴 해요. 좀 쉬나 하던 찰나에 비가 많이 온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 오니까 섬에는 물이 엄청 귀하거든요. 네. 비 오면 빗물 받아서 써야 돼요. 아~ 빗물 받아가지고 빨래도 하고 네네. 설거지도 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로 쓰려고. 비가 이렇게 반가운 친구라는 걸 무태 살 땐 몰랐습니다. 요새 겨울이라 비가 잘 안 와가지고 네.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오히려 저는 좋아요. 빗물 받아 쓸 수 있으니까. 아니 걔들은 다 적는 거 아니에요? 네? 걔들은? 걔들이 이제 비 맞을 비 오면은 네. 이제 좋아요 오히려 뛰어놀고. 무인도에 살며 흔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답니다. 안 그래도 매 순간 신나는 녀석들인데 비까지 오니 차오르는 흥이 주체가 안 됩니다. 이 털 색깔이 왜 이래? 엄청 뛰놀았구나. 다 젖었다 다 젖었어. 개들이 온몸으로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이에 지훈 씨는 또 바빠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섬에서 지내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네. 이제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슬리퍼. 야, 두 손. 야, 이리 와. 옳지. 잡았다 이놈. 어디 별로 수익도 좀 나나요? 아니요, 지금은 수익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목표는 이걸로 애들 사료값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전혀 수익이 없어요. 아이들 사료값이 많이 드나 봐요? 뭐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벌이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라도 해서 사료값이라도 벌어보려고요. 소박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새롭게 품은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이제 겨우 30. 사실 개들을 위해 섬으로 들어오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육지와는 180도 다른 생활에 숨이 꺽꺽 찰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섬으로 들어오시려면은 너무 네. 좀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랑은 근데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또 걔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뭐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긴 한데 네.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담담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
그에게 행복이 현재라면 11마리의 개들도 지훈 씨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일 겁니다. 모닝. 한수 잘 잤어? 덤비 잘 잤나? 쫓길 일이 없으니 바쁠 이유도 없는 무인도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개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섬을 향해 다가오는 배 한 척,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개들. 선착장도 없는 무인도를 찾은 배. 그런데 이상하게 개들이 반깁니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형님, 아, 왜들이 엄청 반가워하네요? 예. 혹시 누구신가요? 지훈이 아빠입니다. 예, 지훈의 아버지입니다. 익숙한 듯 에스코트, 아니 게스코트를 받으며 등장하는 아버지. 지훈 씨도 한달음에 마중 나오는데요. 공기를 물 좀 갖다. 네. 아, 정리 좀 하나. 네? 정리를 좀 하나. 예, 네, 뭐 그냥 대충 하고 있죠 뭐. 아, 이분이 엉망이네. 이런 거 닫아라, 이래. 먼지 들어간다. 네. 닫아라. 뭐, 근데 맨날 먼지 쌓이니까, 뭐. 머스키하는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불식 업무는 계속됩니다. 이 향수 쪽 뿌려야 되는 거 아이가? 어? 네. 어차피 뭐, 저 혼자 사는데. 남자 냄새 많이 나는데. 네. 어떻게 계시나 좀 보시나 봐요? 예. 좀 젊어 놓으니까. 네네. 또 이, 막 정리도 제대로 좀 안 되고 이래서. 한 번씩 올 때. 챙겨 봐주기도 하고 물도 또 치고 올라와서 부어주기도 하고. 예.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데 홀로 섬에 살고 있으니 매일매일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들러 눈으로 아들의 안부를 확인한다는데요. 오늘은 함께 낚시를 합니다. 이때 호기심 대장 백돌이가 미끼로 돌진합니다. 먹으면 안 돼 그거. 백돌이 나와봐, 안 보인다. 결국 한 소리 듣고야만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만선의 꿈을 이룰지. 관객은 이미 초만원입니다. 고기 잡아줄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무슨 일 와? 잠깐. 걸렸다. 어? 물었다, 물었다. 아, 아닌가? 야, 물었다. 에이, 아니다. 천에. 아, 혹시 뒤에 보셨어요? 네? 뒤에 보셨어요? 어디요? 저요? 바로 뒤에. 아요? 왜요? 애들이 다. 아, 아, 기다리고 있네. 기다려, 고기 잡아줄게. 백돌이, 백돌. 기다리다 지친 백돌이의 돌발 행동. 백돌, 네, 네. 어, 백돌이 지렁이 끼어져 있으니까. 네. 이제 그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네. 뭐 먹을 거라든지 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항상 입부터 먼저 갖다 대요, 백돌이는. 낚시는 기다림이 미학이라는데 녀석들에겐 기다림 따위는 사치일 뿐 잠시의 지루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우야야야, 마스크는 바꾸면 안 돼. 아빠하고. 애정 표현 한번 화끈합니다. 한편 기다리는 고기 소식은 없고 아버지는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여기 섬에서 애들 이렇게 사는 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안타깝죠. 젊은데, 나이가 젊은데. 네. 한 발에 두 발에 달고. 네. 많은 개를 덮고 있으면 혼자 있으니까. 네네. 꿈으로서는 엄청 안타깝어요. 그래도 지원을 네. 엄청 해주시나 봐요. 뭐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끝까지 한다니까 안 해주면 또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말리죠. 걱정도 되고. 네. 육지하고 또 틀리고 바다 한가운데 섬인데 지 엄마는 늘 엄청 걱정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걱정 속에서도 아들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호주 두 번 갔다 오고 걸음한 자전거 하나 사갖고
자전거 타고 전국 한 바퀴 돌아온 적이 있어요. 35일인가 네. 걸려가고 겨울에 11월 달에 또 한 번은 혼자서 이제 배낭 메고 네. 걸어서 서울까지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 목적이 이제 부모 없는 그 아동 도끼 성금 모금한다고 걸어서 네. 500km 잡고 서울에서 거제서 서울까지.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고야 만다는 지훈 씨. 그 집념과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이기에 말리기보다는 믿어주기로 했답니다. 낚시 안 된다. 삼촌 좀 전에 전화했는데 겨울이 됐어. 형은 낚시 안 된다. 간다. 네, 가세요. 그래도 바다 한가운데 자식을 두고 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간다. 가세요. 네, 가세요. 네. 도와주시는데 좀 어떠세요? 걱정하시면서도? 더 네. 번거로우실 텐데도 다들 네. 이렇게 뭐 필요하면은 또 와주시고 네. 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항상 고맙죠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계속되는 무인도 생존기. 낚시도 허탕이었는데 이번엔 뭘로 만회해 보려나요? 이 빨간 통은 또 뭐죠? 오, 잡았다. 얘들아, 문어다, 문어. 문어다. 와, 세상에. 문어야, 문어. 그 귀한 문어라니요? 문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엄청 잘 안 잡히는 건데 오늘 딱 잡혔네요. 문어다. 문어다, 문어. 문어가 억울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하지만 지훈 씨는 이 문어 한 마리 덕에 양손 무겁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섬 생활도 식후경. 오늘 점심은 특식으로 준비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들이랑 쌀만 먹으라고 닭 사주셨거든요. 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좀 챙겨주라고 막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무인도에서는 요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 아꼈어야 돼가지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원래는 진짜? 여기 통에 담아가지고 바가지로 벗었었는데 네.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는 흐르는 물 이렇게 손도 씻을 수 있고 해가지고 설치했어요. 냄새부터 맛있는 섬 총각표 요리 기대가 되는데요. 야, 이거 뜨겁다. 핥으면은 혀 니들 혀 나간다. 여기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어까지 통째로 들어가면 육지와 바다가 만난 깊은 맛이 난다는데요. 오매불망 우리 흰별이 기다리다가 목 빠져요. 22개의 눈이 지훈 씨만을 보고 있는 지금. 자, 이제 해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게 내 거. 내가 잡았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맞아요. 지훈 씨도 먹어야죠.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뼈를 바르는데 아휴, 이런 또 백돌입니다. 어허. 목 말리는 백돌이의 철통방어. 어허. 드디어 겨울철 특별 보양식이 완성됐습니다. 재료도 재료지만 그 정성에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껏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숨도 안 쉬고 흡입하네요. 아니, 이 정도면은 사람도 먹기 힘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사실 저보다 개들이 더 소중하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사장님은 뭐 드시게요? 저는 뭐 문어 다리 조금 떼가지고 네. 떡국 끓여 먹으려고요.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다 속상하네 이거. 없어. 많이 먹었어.
개들은 아직도 밥그릇 설거지 중인데 은근슬쩍 다시 치운 셰프를 파고드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내 거야 이거. 니 많이 먹었잖아 백돌이. 야 먹지 마. 안 돼 저리 가. 니 먹을래? 백돌이. 자. 아이고 결국 또 저주고에 맙니다. 꼭 씹어 먹어. 섬은 육지보다 어둠이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저무는 해를 등지고 또 뭔가를 손보는 지훈 씨. 지금 뭐 하세요? 전기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휘발유를 넣어서 발전기를 돌려서 사용합니다. 섬에서 생활하려면은 일단 물도 아껴 써야 되지만 전기도 아껴 써야 되고 모든 걸 아껴 써야 됩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 무인도의 유일한 불빛이 켜지는 순간 혈기왕성한 하루를 보낸 11마리의 개들은 벌써 꿈나라 여행 중인데요. 하지만 잠들지 못하는 한 사람. 이 밤중에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보면은 얘들이 하루만 옷 입혀놔도 네. 이렇게 막 풀 많이 묻고 흙도 많이 묻고 또 많이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네. 좀 정리 좀 하고 기울 것 좀 기우고 입히려고요 다시. 원래 바느질도 좀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바느질 전혀 못해요. 진짜요? 날이 몹시 추워져 지훈 씨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서툰 바느질도 멈출 수가 없는데요. 애들 잘 때 입혀서 재워야겠어요. 추울까 봐요? 네. 옷 입고 자자. 한 마리 한 마리 따숩게 챙기고 나서야 완벽한 평안함이 찾아온 소광이도의 밤. 비로소 지훈 씨도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old my soul. 제가 뭐 여건이 된다면은 네. 이 섬이나 아니면은 어디든지 무인도를 하나 사가지고 네. 좀 유기견들이나 아픈 강아지들 위한 이제 강아지를 위한 섬 도그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제 꿈이에요.